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문서로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에 보면 전자문서로 되는 것만 적어놨어요. 그게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거는 전자문서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혹그 실제하고 다른 경우도 많아.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면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법 조문상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굳이. 그래서 국토부에 자꾸 물으니까 아마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나는 강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하니까 그냥 법 조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30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허가입니다.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다, 완화한다? 예, 당연히 강화하겠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땅, 제주도 땅다 사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강화합니다. 1번에 보면 305페이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제외하고요.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를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60일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등입니다. 외국인 등 또는 외국인이 매매계약,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0일입니다. 매매계약인 경우는 그 가로 안에 법 제3조 1항 각호는 제외한다. 이 말이 법 3조 1항 각호가 매매계약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인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계약 원인으로 하는 게 매매 말고도 뭐가 있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인정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외국인도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인 경우 매매 외에도 교환이나 증여계약이라도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안 하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법 3조 1항 각호 제외한다는 말은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매매계약은 6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예외 없이. 매매는 예외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이든 똑같고요. 그 매매를 제외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예외적으로 외국인만 신고한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 신고. 이게 우리 책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이게 또 바뀔 예정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는 외국인과 관련된 게 어디 있냐면은 27번. 27번에 보면은 그게 밑줄 치는 게 있어요. 27번 맨 밑에서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고 외국인이. 외국인이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옛날에 규정 없었는데 우리 책에도 지금 없죠? 신설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입법 예고돼 있는 것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적 변경된 거 열려면 지금 박세리 양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이 법상.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계속 우리나라 사람일 때 보유하던 것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6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는 아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외국인이라도. 그 오늘 프린트 벌칙 내드린 거에 보면 다 있어요. 그게 벌칙.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니까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 해놓고 가로 안에 매매라고 돼 있잖아요.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뜻이라고요. 그 가로 안에 매매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맨 밑에 계약 이외의 원인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속 보유 신고도 동그라미 2번 6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죠. 오늘 내드린 게 벌칙 행정벌 정리 여기서 시험에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05페이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는 토지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2017년 통폐합되기 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외국인 토지법.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엔 적용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신고의 경우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토지만. 건물 허가 안 받는다고요. 외국인도 신고하면 된다고요. 토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지만. 우리 프린트 그 27번에 보니까 맨 위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외국인이. 건물은 허가 안 받는다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가 뭐가 있냐면 군문자야 같이 시작 네 개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군문자야 시작. 우리나라 사람은 군문자야에 해당되어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허가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 해당되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게 우리 교과서 305페이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 있는 곳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이 군문자야에 해당되었는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지정되어 있어서 이미 허가를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다만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라고. 특례는 뭐예요? 특별한 예외가 특례죠. 이 군문자야 이거는 외국인 특례라고요.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외국인인 경우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거는 허가받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는데. 근데 이 군문자야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예외에서 허가받은 게 아니라 일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누구든지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라고요. 지금 법제 11조에 의해서 허가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30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 신고는 안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계약이. 그러나 신고는 과태료만 내면 돼요. 사후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양가로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라고 했죠.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상호주의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의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캐나다 법률에 의해서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무조건 같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근데 원래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 마음대로 다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가면 지문 채취 다 당합니다. 일본 가도 지문 채취 당합니다. 사진 다 찍습니다. 그 교도소 가면 범인들 사진 찍잖아요. 그것처럼 사진 다 찍어요. 반대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면 사진 안 찍어요. 지문 채취도 안 합니다. 저도 미국 한번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억류된 적이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어디서 잘 거냐 묻는데 그냥 아무 호텔이나 말했으면 되는데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패키지 투어라서 패키지 투어를 안 하고 또 미국은 그룹 투어를 하더라고. 우리는 패키지 투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룹 투어라서 잘 모르겠다 하니까 모르면 못 들어간다. 잘 데 없으면 못 들어가더라고. 그냥 아무 호텔이나 그냥 말해야 돼 무조건. 말하면 그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가서 그냥 그 여행지 그 가방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모르겠더라고. 어느 호텔 자는지. 그래가지고 다방 다 꺼내가지고 그 종이 찾아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가방 찾으려면 또 짐 찾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사람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알몸 수색 당했어. 제가 그 잘 데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지금 무슨 스파이나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 한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저는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알몸 수색 당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이상한 사람으로 리스트에 올라가 버리면 계속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이제 이게 9.11 테러 때문에 더 심한가 봐요. 반드시 어디서 잘지 그건 꼭 말해야 돼요. 어쨌든 이론은 시험에 나오면 상호주의지만 외국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보복하면 된다는 뜻인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힘 센 나라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 동남아 사람들 오면 지문 채취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바람직하진 않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 막 못 들어오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갈 수 있는데 이게 상호주의에 어떻게 보면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 국가는 지금 외국가는 사실상은 힘의 우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상호주의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생략하고 양가로 4번 신고 관청의 신고 내용 제출입니다. 신고 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 하나밖에 없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1개월 우리 프린터 1개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45번 45번에 동그라미 12번 13번에 있네요. 45번에 12번 13번 밑줄 치놓으세요. 45번 45번에 12번 13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45번에 우리 프린트 이 두 장만 해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요. 밑줄 치놓으십시오. 45번에 12번 13번.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그 이때까지 말했던 걸 정리해놨습니다. 그 벌칙까지 다 정리해놨죠? 허가는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오늘 내드린 그 행정벌 정리해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년 / 2천 이게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군문자야, 이게 적어놨네요. 군문자야, 군사계집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그 밑에 있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거는 뭐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동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그건 뭐냐면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근데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만 군문자야, 여기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구역을 지정 안 되어 있다면 군문자야라도 허가받을 필요 없죠. 좀 이게 어렵긴 한데 자꾸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여기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까지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외국인만 허가받는다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307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 밑줄 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입니다. 기간은 네 번째 줄에 5년 범위 내에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예,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긴 경우입니다. 토지 대신에 건물이라고 하면 X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뭐에 대한 투기가 생겨야 된다? 토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프린트 41번 4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41번에 동그라미 7번 41번에 동그라미 7번 5년 범위 내에서죠. 5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 X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뭐에 대한 투기 토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세종신도시 뭐 이런 거 하면은 처음에는 투기가 없어도 성행할 우려가 있죠.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구역, 지금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는 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종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세종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시도이사가 지정했다더라고. 제가 국토부에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청와대까지 원래 내려오려고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근데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했어요. 관습헌법.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600년 동안 수도가 한양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내려왔어요. 청와대는. 이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죠. 헌법은 개정되기는 개정돼야 돼.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0년 헌법이. 전두환 정부 때 바뀌었잖아요. 옛날 박정희 정부 때 있다가 전두환 정부 때 바뀌었죠. 지금 지금 현 정부의 그 헌법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5년 단임제, 중임할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해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독재, 뭐 부정부패가 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하는, 그게 가장 주요 골자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시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권력구조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4년씩 한 번 더 할 수 있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헌법을 바꾸기는 바꿔야 돼. 권력구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하는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농지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 농지법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겠다. 안 짓는 사람도 소유하고 있죠. 그럼 헌법에 그런 걸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자, 어쨌든 30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아닐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예외적으로 30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둘 다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어도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기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기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기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네요. 왜 그렇습니까? 5년 지정했는데 또 5년 더 연장하려면 국민들에게 그만큼 이런 용도지역, 무슨 허가구역 이런 걸 지정하면 다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더 늘어나니까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요. 의견 청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속해서 연장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당선될 확률이 높대요. 투기 조장되면 돈 남고 이렇게 해야 재미있어가 또 뽑아주지. 이게 규제를 하면은 돈 투기를 못하게 하면은 잘 안 뽑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면 아마 지정 이제 연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뭐 요즘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 그 의견을 반드시 장관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 것하고 똑같아요. 예, 의견 제출만 합니다.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재지정만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고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먼저 그 동그라미 3번 통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통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첫 번째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 재지정,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의견 청취.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의견 청취했다고 뭐 반드시 그걸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부담스럽죠. 자꾸 지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에 반해서 하면은 뉴스에 안 나오면 괜찮은데 뉴스에 계속 때리면 아마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전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싫어하죠. 그냥 계속 부자로 영원히 살고 싶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그냥 계속 노예제도 철폐 이런 거 운동하면 싫어하잖아요. 계속 노예를 부리는 게 좋죠. 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구역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책 읽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동일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요. 예, 지정을 하고 나면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다가 통지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도 역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는데 어디다 통지한다? 예,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상하관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장관이나 같은 기관장으로 봅니다. 같은 법인으로 보고 그냥 통지합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에게 통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다가 통지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 두 군데 다 통지해야 된다고요. 장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의사가 지정을 했으면 어디를 지정했는지. 자, 지금까지 여기 말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308페이지. 공고 및 열람입니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냐면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증 안 가지고 오면 등기를 각하합니다. 각하. 기각이 아니라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출해야 될 서류 제출 안 하면 각하됩니다. 등기 관할 위반해도 각하 사유에 해당되죠. 엉뚱한데 등기 신청하면 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 등기소에 가지고 가면 각하한다고요. 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허가증 없으면 각하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장에게도 통지해 주고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공주, 7일, 15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칠공주 시험에 15일간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하면 X예요. 칠공주파, 7일 이상 공고.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여기에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와 있겠죠. 39번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5번 밑줄 치놓으세요. 7공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39번에
15번 찾았어요? 39번에 15번입니다. 39번에 15번 질공주파.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질공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공법이었어요. 2016년도까지는 공법시험에 두 문제 나왔어요. 지금 이게 공법하고 절차가 똑같잖아요. 공법 뭐 한 절차하고 행정 절차하고 비슷하죠. 공법 문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딱 두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요. 허가구역 효력 발생 5일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는 따로 5일이 정리 안 돼 있고요. 우리 그 50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보면 자격 취소 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격 취소 5일.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그 50번에 밑에 여백 맞네요. 그 허가구역 지정 공고 효력 5일 후 효력 발생 해놓으면 되겠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프린트 50번에 밑에 여백 있잖아요. 5일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공법에도 뭐 5일, 7일, 타인 토지 출입 3일, 7일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숫자. 공법 또 자랑한다 할까봐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저는 공법은 100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공법이 하면 할수록 쉬워요. 아니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민법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는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요. 그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 나가서도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저는 뭐 강의하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절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재수 없다고 말 많이 하면 돈 많이 내야 돼요. 돈도 안 내면서 말 많이 하면 왕따 돼요. 동창회 가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돈을 많이 못 내니까. 여러분들도 그 침묵하는 데 가서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많이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해제, 축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축소, 해제의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도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재지정 공고하면. 그러나 처음 지정했을 때는 며칠 이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해제, 축소, 재지정은 모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가로 2번 허가구역 내에 지금 308페이지 교재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 허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입니다. 모두 허가받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 거기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승여계약 이런 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 교환도 허가받아야 되죠. 대가성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는 교환도 허가받아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인데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 교환 그 다음에 지상권도
유상일 때는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시험에 옛날 공법 시험에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답이 가정답이 지상권이 가정답이었어요. 근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유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상권은 치료의 당사자 간의 치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치료인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유상인 경우만 허가 받는다고요. 그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나 예약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예약. 가등기도 허가 받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도 허가 받습니다. 예약. 유상계약이나 예약. 물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309페이지에 보면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통진대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5일입니다.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동그라미 5번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일째 되면. 따라서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불허가 처분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돼요. 미리 사전 허가인데요. 계약하기 전에. 근데 현실적으로 판례는 허가 받을 것을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면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미리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계약도 하기 전에 허가 받기 인적사항 달라고 하면 누가 주냐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판례는 허가 받을 것을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계약할 때 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미리 받을 수가 없죠. 허가 기준인데요. 그 309페이지 허가 기준인데 이거는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많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가감하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는 기출문제를 한 10년간 분석해가지고 거의 안 나오는 거는 안 해도 돼요.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공법 100점 받기는 어렵죠. 워낙 열거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지금 저도 이거 310페이지 이게 박산에 있는 거 이거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실수요성이면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겠다.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 309페이지 맨 밑에 박스 하나만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자, 1호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가 한번 읽어보면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게 뭐겠어요? 맨 위에 읽어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 어려운데 읽어보면 어려운데 맨 위에는 보면 지금 이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1번에 보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요.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근데 다음에 해당되면 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1호에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국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보는 허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이용하려는 경우는 이런 걸 빼고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 번 부정이 들어가서 긍정이에요. 좀 하여튼 국어적으로 제가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잘 읽어보면 공법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공법인데 이것도 이게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죠. 그 가보는 그 느낌으로 자기 주거용으로 실제 살 건데 허가해 줘야 되겠어 안 해 줘야 되겠어 느낌으로 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건 허가해 줘야 돼요. 이런 거 빼고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거하고 그 1번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 좀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결론은 허가해 줘야 돼요. 그 납은도 마찬가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이런 걸로 이용하는 경우 허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빼고는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다 실수요성이잖아요. 지금 편익시설 이런 거는 허가해 줘야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느낌을 알 수 있다. 실수요성이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해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양가로 4번 이 신청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조 처분이 뭐냐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이내 이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민 및 통지입니다. 1항에 따른 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 신청했으면 이 신청을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이걸 알려야 되겠죠. 언제 알려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자, 1개월인데 우리 프린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 1개월이 45번에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이 신청 1개월 이내 매수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6번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7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 8번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4, 5, 6, 7, 8 5개 박스 해놓으세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5개나 1개월 이내인데 다만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농지법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 이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이 신청은 30일 이내라고요. 그 공법도 이게 뭐 논리적으로 왜 30일이고 1월이냐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법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1개월하고 30일은 달라요. 시험에 나오면 1개월은 31일일 수도 있고 29일, 28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1월, 2월 이렇게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 이게 합리적인 숫자잖아. 60일은 항상 60일인데 2개월 하면 61일일 수도 있고 59일일 수도 있고 다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1월, 2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국토부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근데 아직도 1개월이 많이 있다고 5개나 있어요 무려. 자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국가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협의 및 허가 의제입니다. 11조 1항을 적용할 때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개인이 가서 시장하고 협의하자고 하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협의라는 것은 같은 동격일 때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협의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배제되는 경우 311페이지 허가 아예 안 받아도 되는 게 수용 공치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되는 경우 허가 받을 필요 없겠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는 허가가 배제된다. 아예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선매입니다. 선매라는 말은 먼저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산다는 뜻입니까? 선매라는 말은 먼저 산다는 뜻입니다. 살매자입니다. 이게 살매자. 위에 선비자자를 붙이면 팔매자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매를 할 때는 이게 매수할매자라고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먼저 사냐면 국가 공공기관이 일반 개인들의 거래 앞서 먼저 사겠다가는 이게 뭐 우리 흔히 뉴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선매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로 먼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협의가 불성립되면 먼저 살 수 없어요. 다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먼저 협의할 수 있는 우선권.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 이런 거 하잖아요. M&A 뭐 지금 아시아나 항공 뭐 우리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죠. 확정됐나요? 매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죠. 금호고속인가?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어디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비행기 그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은 쓸 데가 없더라고. 마일리지 있어도 그 비행기 표 끊는데 쓸 수 있는데 그건 아무 때나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갈 수 있는 거 무료로 하더라도 쉽지 않죠. 그건 성수기는 안 되고 또 미리 이야기하다 굉장히 복잡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뭐 피자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뭐가 많이 쓸 데가 있더라고 아시아나. 근데 대한항공은 저도 지금 포인트 소멸된다고 연락 왔는데 소멸돼도 쓸 데가 없어. 어디 쓰, 뭐 비행기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지금 강의하지 제주도 언제 가요? 제주도 또 성수기 때는 되지도 않아. 지금은 될지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어. 손님이 없으니까. 신종 코로나 왜 신종에 지금 없던 거죠. 새로 자꾸 변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람직한 표현이 우한 폐렴이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화성 살인 사건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춘재 살인 사건이지 화성에 일어난 모든 살인 사건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성 사건이라 화성 살인 사건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화성 사람들 화성이라는 지명도 바꾸려고 했었어요. 집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 우한 이런 걸 그 비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같은 동포 내 중국 사람들 무조건 뭐 혐오시하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저도 중국을 한 10번 이상은 가봤는데 진짜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 빼고는 다 튀겨 먹는다 하더라고요. 뭐 날아다니는 거 뭐 짐승 같은 거 이런 거 다 박쥐고 먹어 이런 거 다 해먹기나 해먹나 보더라고요. 인터넷에 서련도 뭐 박쥐를 먹었다 이런 게 올라와 있기는 하더라고. 뭔지 안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선매라는 게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책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양가로 6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자 그래서 선매 먼저 살 수 있는 사람하고 아까 그 아까는 아니네 뒤에 그 양가로 7번에 매수청구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게 똑같습니다. 선매하는 사람하고 매수청구 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매수청구는 뭐냐면 조금 이따 말할 건데 이게 허가를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불허가처분해서 못 팔아먹었잖아요. 못 팔아먹었으면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네가 사라 그럼 내가 지금 허가 안 내줘가지고 못 팔아먹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매수청구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선매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이런 공공기관이 먼저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선매자. 선매 그 한자를 보니까 매수할 매자입니다. 팔매자가 아니고 살매자입니다.
먼저 살 수 있는 선매자, 즉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매수.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 매수는 협의 불성립 때문에 못 사요. 선매 못 한다고. 먼저 못 산다고요. 자, 어떤 걸 선매할 수 있느냐 하면 박산의 1번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으로 쓸 토지인 경우는 선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아니한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통보 및 선매 협의 완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1개월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1개월 5번 있었죠? 우리 프린트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이 신청도 1개월 이내에, 이렇게 5개 있었어요. 아까 우리 프린트에 1개월. 선매 가격입니다. 자, 그 감정 가격하고 공시 가격 중에서 뭘로 선매하느냐, 이 말이 옛날에 공시 가격이었어요. 공시 가격, 공시지가. 옛날에 공시지가 있다고.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돼 있어요? 높게 돼 있어요? 보통 낮게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옛날부터 그거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어요.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세금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더 낮다고요. 그래서 선매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협의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메모하십시오. 감정가격은 시세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시세로 선매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공시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 공공기관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로 사겠다 하니까 아무 협의가 전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가격으로 바꿨어요.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 왔을 때 좀 더 비싸게 감정해 주세요 하고 또 옛날에는 돈 좀 주고 그랬어요. 한 몇십만 원 주면 엄청나게 높게 해줬어요. 요즘은 뭐 돈 안 받겠죠. 어쨌든 감정평가사 왔을 때 좀 높게 해주세요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원래대로 우리 시험에는 뭐 그 학개론을 보면 3방식, 6방법 이런 거 있어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비교방식, 중개업소 몇 군데 전화 원래는 한 세 군데 전화해보고 세 군데 평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귀찮으면 아예 한 군데 전화해보고 시세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대충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그냥 시세라고 보면 돼요. 감정가격이. 그 시세대로 선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죠.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감정가격인데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무조건 싼 가격이 있으면 싼 가격으로 매수하지 비싸게 주고 할 필요 하면 나중에 직권 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4번 허가 등의 통보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X죠. 선매 협의가 성립, 불성립이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불성립됐든 불성립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허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동그라미 하세요.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까 선매할 수 있는 기관하고 똑같다고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똑같다. 선매할 수 있는 기관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관 똑같다. 그 기관이 312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이걸 22개 항만공사까지 다 암기하기는 힘들겠죠? 힘든데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틀리라고 출제했기 때문에 그냥 틀리면 돼요.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22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올해. 해마다 나오던 게 아닌데 작년에 출제됐어요. 22개 이거 암기하면 안 됩니다. 31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매수 가격입니다.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네모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은 무조건 싼 가격이 있으면 싼 가격. 아까 선매는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국가공공기관이 일반 개인들 거래에 앞서서 먼저 살려면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못 팔아먹어가지고 매수 청구한 경우는 비싼 가격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고요.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게 허가 구역 지정 절차가 있고요. 허가 절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허가 절차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또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에요. 공법. 이거 그냥 공법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공법에 절차 허가 그 뭐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이런 거 지정할 절차 뭐 이런 거처럼 똑같아요. 이게 공법이었어요.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